이처럼 은행권의 예대 마진을 이용한 이자 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달 예대 금리차가 공개됐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연신 기자. 네, 박연신입니다. 네, 지난달 가계 예대 금리차가 더 확대됐다고요? 네,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4개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0.84%포인트에서 6.4%포인트로 조사됐는데요.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으로 한 달 전보다 모두 확대됐습니다. 가계 예대금리차란 그 달에 신규 취급한 가계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수치입니다.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.97%로 전달보다 0.06%포인트 줄었지만 수신금리는 평균 3.79%로 전달보다 0.51%포인트나 더 크게 하락해 이처럼 차이가 커졌습니다. 그렇군요. 어느 은행이 가장 컸습니까?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.51%포인트로 가장 컸는데요. 이어 NH농협은행이 1.44%포인트로 그 뒤를 이었고요. 우리은행과 하나은행,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. 국민은행은 지난달 법인고객의 단기성 예금 비중이 늘면서 평균 예금금리는 낮아진 반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렇군요. 또 다른 은행들은 어땠습니까? 네, 전북은행이 6.4%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17개 은행 통틀어서도 가장 높았습니다. 이어 광주, 대구, 경남, 부산, 제주은행 순이었습니다. 인터넷은행의 경우 톡스뱅크가 4.72%포인트로 가장 컸고 K뱅크와 카카오뱅크 순이었습니다. 인뱅들은 한 달 전보다 예대 마진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예대 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한 뒤 이처럼 예대 금리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더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.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.